떼면 안 돼. 안 꺼졌어, 안 꺼졌어.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잡고 들 뻔했죠? 네. 엑셀 밟고. 자, 이제 C코스. 여기 C코스도 차로 변경 한 번 있는 거예요. 오산. 차로 변경 한 번이에요? 아니, A코스가 다섯 번.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자,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메고, 의자 맞추고, 사이드미러 점검하고, 대기합니다. 그럼 감독관이, 자, 시험 진행해도 될까요? 한번 본인이 대답해 주시고요. 네. 준비됐다고 하면 최첨기 누릅니다. 그죠? 이거 누르고 버튼을 키시면 돼요. 자, 좌측감 뺏기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 넣기 전에 왼쪽을 보고, 차오죠? 그럼 기어 넣지 말고, 기어는 잡고 있어요. 갈 준비하는 거야. 달릴 때면 두 손이야. 손 내려놓고 상관없어요. 다 보내, 다. 무리하게 나갈 필요 없어. 무리하게 나가다 실격되는 거야. 아예 안 눌 때까지. 네, 그렇지. 안 눌 때까지. 어차피 내가 여기 20초 내 미출발 감점 안 눌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 보내고. 저 트럭 멀리 하얀 차 오죠? 저까지 다 보내세요. 괜찮으니까. 저 트럭 가면 갈 수 있겠다. 저 트럭도 하나 더 오자. 달려오잖아요. 네. 저 트럭까지 가면 느긋하게 괜찮으니까. 자, 흰 차까지 가고. 이제 다 보내. 괜찮아. 저 검은 차까지 가면 되겠다. 자, 클러치 밟고 2단. 자, 잠깐만, 스탑. 여기 지금 초록불 바뀌었죠? 네. 신호는 멈췄죠? 초록불 바뀌었죠? 저 사람 있죠? 네. 사람 있으면 가면 안 돼. 사람 없으면 가도 돼요. 저 사람 있죠? 갈 준비하세요. 뒤에는 신호 걸렸죠? 가 되고, 사람 다 가고, 하죠, 그죠? 네. 자, 이제 기어 넣어요. 브레이크 때, 왼쪽 보면서 출발. 그럼 출발해도 돼요? 예, 돼요. 여기는 돼요. 예, 예. 자, 깜빡이 끄고. 알겠죠? 엑셀 밟고. 여기는 정지선을 지나왔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 없으면 가도 되는 거예요. 신호 위반이 아니에요, 저거는. 예, 신호 위반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택시 뒤에 쓰시면. 우측 방향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힘 빼고 조금 더 갈게. 오케이, 정지. 기어 중립. 잘했어.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전체 들고. 오케이, 좋아요. 잘해요. 자, 엑셀 밟고 붕. 잠시 후. 3단. 50km 구간입니다. 붕. 땅이 우측 포청해서 그래.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기도 들어갈 때 오른쪽을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말고. 저 점선에서. 예.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돼, 미리. 거기 없죠? 오토바이? 들어갑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돼. 자, 이것도 진로 변경이니까 깜빡이 꺼주시고. 3단으로 진행하세요, 여기서는. 네. 어차피 저쪽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계속 가면 됩니다. 엑셀 살짝 밟고 좌측감 뺏기세요. 이제는 엑셀 밟으면서 사람 없죠? 네. 자, 왼쪽 차 오는 거 보이죠? 앞에 보세요. 이제 여기 빈자리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로 그냥 진행하시면 돼. 깜 뺏긴 상태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예, 가면서.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세요. 50km. 자, 못 갈 것 같으면 멈춰도 되니까. 직진입니다. 멈출 거. 예, 클러치 밟고 정지하세요. 예, 스탑. 기어 중립. 예, 왼쪽 보고 기어 잡고 있고 이렇게. 예, 다 보내고 가면 됩니다.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예, 왼쪽 보고 출발. 그렇지. 핸들 너무 많이 꺾지 말고 그대로 그냥 가세요. 사선으로. 예, 예. 그렇죠. 왼쪽 한번 더 보고. 없죠? 엑셀 살짝 밟아주고. 그렇죠. 이렇게 잘했어요. 예. 꺼야 되죠. 아직 좀 있다가 다 들어가고 끄세요. 자, 이제 끄세요. 알겠죠? 예. 속도 올리고, 3단. 자, 여기가 이제 오산, 여기 앞에 신호등 보이죠? 네. 저기 지나서 왼쪽으로 한번 옮기는 거예요. 예. 여기가 좀 난감해요. 차가 많아서.
이게 공사가 빨리 끝나면 차가 안 많은데. 그리고 양보들 다 너무 안 해줘. 시험 보고 있는데. 그 한 대 좀 보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 우리 사람들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살 누르고. 느리게 가는 차가 싫은 거야. 내 앞에 있는 게. 자, 기어 준다. A코스 빼고 차 네. 한 차선으로 간 다음에 네. 한 번씩만 바꾸면 돼요? 그렇죠. 차선 바꾸라 할 때 나와요?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거야, 그것만. 그것만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아, 이거 오산 교체 지나면 여기 오산 표지판 보이죠? 네. 지나면 옮긴다고 생각하면. 엑셀 붕. 3단 못 넣겠다, 앞에 막혀서. 자, 클러치 밟고 떼고 클러치 살짝 들고 우선 쭉 갑시다. 여기서 바꾸지 말고 꼭 여기서 안 바꿔야 되니까 엑셀 밟고 3단 왜 안 바꿨냐면 브레이크 바람지고 아마 지금 1차로가 공사 중일게요. 클러치 밟고 공사 중일 거예요. 1차로 공사 중이니까 저 멀리 초록불 보이죠? 네, 기어 중립. 저 멀리 초록불 보이죠? 네. 저기 지나서 바꿔도 되니까 예, 저기가 좀 바뀌기 좋은 타이밍이 와요. 예, 지금 이렇게 많이 막힌다는 거는 지금 공사 중이거든. 그러면 굳이 여기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무리하게 저기 초록불까지 가서 바꿔도 늦지 않으니까 한 칸만 옮기는 거니까. 아셨죠? 저기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여기서 바꿔도 되고 여기 봐봐. 바꿀 수 있나? 봐봐 왼쪽 사이드 미러. 그죠? 비에서는 어디서 차선 바꿔요? 비 아까 그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바꿨잖아. 그러면 그냥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바꿨잖아. 아, 그쵸. 진입할 때 이제 우리 차로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거는 바꾸는 네. 거고, 멘트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아. 멘트 안 나오는 것만 체크인을 한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2차로 가야 돼. C, 봐봐요. 우리 C코스죠? 네. C코스잖아. 손가락 몇 개예요? 2개. 2차로 가야 된다. 아. 2차로 가야 되는데 꼭 저기서 안 바꿔야 되고, 지금 공사할 때는, 차가 많이 막힐 때는, 저기 아까 초록불 있었죠? 네. 거기 지나면, 바꾸기 좋은 타이밍이 와요. 무리하지 말자는 거지. 우선 이제 3차로 계속 가면 편하잖아, 마음은. 3단. 아마 1차로가 아마 공사할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지금 며칠째 계속 여기 1차로 공사하더라고. 그러니까 1차로 차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힐 수밖에 없는 2차로가. 그러니까 변경하기 더 힘든 거지. 그래서 2차로, 1차로 많이 막히죠, 그죠? 네. 예.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중립. 보면은, 1차로가 공사 중이면, 1차로가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2차로에. 네. 그러면 2차로 입장에서는 중간중간 한번 멈춰서 양보를 해줘야 되죠. 네. 그때 서로가 속도가 느려지는 타이밍이 있거든. 그때 우리 3차로에서 왼쪽 2차로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 타이밍 알려줄게요. 네. 그때 바꾸기 제일 좋아. 지금 여기서 바꾸려면 뭐 막혀서 끼어들기 자체가 안 된다고. 운전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력껏 하는 거예요. 엑셀. 차 엑셀 밟고요? 있죠. 나는 없어. 살짝 이렇게 끌킨 거는 있어요. 예. 살짝 끌킨 거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상대방의 과실로.
큰일 났지 말고. 이제 화살표 보이죠, 그죠? 이제 공사하고 있다는 거야. 중립. 그럼 본인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공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서로 가려다 보니까 서로 양보를 한단 말이야. 그죠? 네. 그때 이제 요 신호, 요거 말고 첫 번째 신호등 있죠? 요거 말고 뒤에 거. 지나기 전에. 자, 깜빡이 키세요. 깜빡이부터 먼저 켜요. 그리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할 겁니다. 자, 하라면 그냥 왼쪽 보시고, 아, 이 정도, 요 타이밍이구나 하고 딱 기억하셔야 돼. A 코스 때는 옮길 필요 없어요. 보세요. A는 손가락 몇 개? 세 개. 공사처럼. 오케이? 그때 안 돼. 안 꺼졌어.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잡고 들 뻔했죠? 네. 예. 엑셀 밟고. 쭉 밟. 쭉 밟고. 저 빨간 차 따라갑니다. 아직은 깜빡이 킬 필요 없고. 예. 네, 그 직진해. 좌측 카페 켜 이제. 이제요? 네, 쳐요. 아직 왼쪽 보지 마. 네. 아직 더 갈 거예요. 자, 이제 왼쪽 보세요. 다 들어갈 수 있죠. 아, 타이밍 있죠? 들어가면 돼. 공간으로. 됐어요. 3단. 3단. 그죠? 카페 네. 끄시고. 타이밍이 되죠, 거기가. 네. 왜냐면 차로가 넓어지니까 나를 양보하면서 1차로 가는 차들이 있거든. 그 타이밍이 좋단 얘기예요. 자, 그대로 여기 있어요. 150m 앞. 공간으로 진입입니다. 그렇지. 잘했어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맞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예, 네, 저 우리 학원차 가잖아. 아, 4단. 크리스 떼고. 아, 저기 엑셀 떼고. 기어 변속할 때 엑셀 떼세요. RPM 올라가니까. C코스는 고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A코스는 3차로 고가 밑으로. 네. 저번에 가봤죠, 그죠? 네. 여기서는 60 넘으면 실격이니까 조심하시고. 네. 특히 내리막 조심. 예, 속도 붙으니까. 이제 타이밍 알겠죠? 네. 그 타이밍이 도로가 확 넓어질 때 그땐 쫙쫙 펴서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교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그죠? 미리 켜는 거야, 깜빡이 켜고. 야, 니들이 좀 피해가, 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 차로 들어가야 돼. 끼면 깜빡이 켜야 돼요. 그렇죠. 굴러갈 때 빨간불일 때 켜지 말고, 멈출 때는 깜빡이 켜지 마시고요. 속도 올리시고. 거기가 제일 바꾸기 좋아요, 이 차로 바꿀 때. 집은 오산이에요? 네. 클러치 밟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보는 차는 그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라고 HAC라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게 8도 이상이면 뒤로 안 밀려요, 순간적으로. 2초 동안. 그래서 내가 반 클러치라고 브레이크를 떼는데 순간적으로 안 갈 수 있을 거예요. 2초 동안.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그때 2초만 지나면 다시 풀려. 그럼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2초 뒤에. 근데 2초 정도는 멈춰 있단 말이야, 차가. 딱 멈춰 있단 말이야. 그때 당황하고 클러치 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클러치 유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반클러치 유지해주면 2초 뒤에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가면 클러치 약간만 더 들면 되고, 그죠? 올라가면 좀 기다렸다가 다 들면 되고. 맞죠? 2초. 네. 꼭 기억해야 돼요. 가끔 그걸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차가 안 굴러가니까 그 장치를 모르고 그냥 클러치 들어버린단 말이야. 경사가 있어요? 저쪽에 아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거의 여기도 멈추면 3단 저 올라가는 보세요. 높죠? 그래서 빨리 통과하는 게 좋아요. 여기 신호 걸리면 신호 걸리면 난감해. 속도 쭉 올려요. 통과하게. 제한 속도 60km 통과입니다. 통과해야 돼. 안 그럼 걸린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클러치 밟고 스탑. 여기가 그 정도 돼. 여기가 거의 우리 장내 기능에 보면 버스 있죠, 버스. 네. 버스 그 정도 돼. 아. 네. 그럼 이렇게 신호 걸리면은, 네. 자, 여기서 걸리잖아. 그러면 몇 단 출발? 1단? 1단 출발하세요. 아, 1단 출발해. 응. 그 상관없어. 깜짝 안 된다 했잖아. 자, 1단은 넣고, 그죠? 네. 엑셀 좀 밟으면서 붕 하면 2단 넣으면 돼요. 2단까지만. 왜냐면 3단 넣으려면 좀 힘이 들어, 많이. 네. 그래서 1단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랑, 저쪽에는 경사로 밀린 방지차가 둘 다 작동을 해요. 저쪽 밑에, 요 위에는 말고, 네. 저 밑에 있을 때, 저 트럭 있죠? 네. 저 화물 트럭 있는 위치에서는 경사로가 8도 이상이거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잘하고 있어 지금. 그냥 2단으로 하고 방클 차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 근데 시동이 잘 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지. 1단은 아예 안 꺼져요? 아, 꺼지지, 1단도. 1단도 꺼지지, 방클리 잘못하면. 그쵸. 1단도 꺼지는데 2단보다는, 왜냐면 1단은 4km 이하에서 꺼지고 2단은 8km 이하에서 꺼지거든. 아.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1단으로 하면, 우리 장르기는 1단으로 했잖아. 아, 네. 예, 1단이 잘 안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경사로 1단으로 하세요. 괜찮으니까. 방클리 하고 가면 돼. 그렇죠. 똑같이 장르 기능 하듯이 하면 돼. 1단으로. 알겠죠? 시험 볼 때는 그냥 가만히 2초 동안 있고 그냥 앞으로 가면. 그렇죠. 반클러치 상태에서 2초 동안 안 움직인다는 게. 그때 안 움직일 때 클러치 닫으면 된다 안 된다? 안 꺼집니다. 어.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거야. 뒤로 밀리지 말라고 브레이크 역할을 스스로 하는 거야. 알겠죠? 높잖아, 봐봐. 우리 장내 기능장처럼. 아니야. 여기 지금 10도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 1단으로 하세요. 괜찮으니까. DCS, 뒤에 신경 쓰지 말고, 위험한 데 브레이크 밟을 거니까. 일단, 반클러치 하고,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아~ 이런 식으로, 엑셀 밟고, 부. 그렇지. 2단. 그렇죠. 떼고, 부.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네. 좋은 거 알려줬죠? 네. 3단. 저기가 높아서 그래. 저기서 많이 꺼먹고도 2단으로 하다가. 2단 놓고서 반클러치가 어려워, 저거. 초보분들한테는. 그래서 1단으로 하라는 거, 저기는. 너무 높으니까. 자, 엑셀 살짝 밟고.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실수만 안 하면 되겠다. 4단. 앞에 뻥 뚫렸으니까. 약간 오로 쏠려요, 지금. 쏠리는 것도 좀 고쳐주고. 좋아요.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살짝 밟고. 브레이크 떼고. 자, 브레이크 발 속도 약간 줄이시고, 더 줄여요. 그대로 직진, 브레이크 떼고, 쏠린다 오른쪽으로. 클러치 밟고, 클러치. 예, 클러치 밟으세요. 예, 브레이크 떼고, 3단 넣으세요. 가스방지턱. 클러치 부드럽게 들어주세요. 예, 그렇지. 이제 엑셀 밟고, 속도 올립니다. 신호 걸렸어요. 클러치 밟고. 예, 정지. 중립. 자, 방금 이제 가스방지턱이 있었죠? 네. 이거는 4단으로 넘으려고 그러면 위험해, 잘못하면. 왜냐면 우리 속도를 줄여야 되죠. 가스방지턱 넘으려면. 근데 30 이하에서 넘어야 되거든? 보통 한 20km에서 가스방지턱을 넘어요. 근데 4단이 23km, 24km에서 꺼진다고. 그러니까 4단으로 달려오다가 속도 줄이면서 클러치 밟고 3단을 바꿔준 거예요. 그죠? 그래. 그 한 전반 30m에서, 그죠? 명심하세요. 3단으로 넘으세요. 아셨죠? 안 그럼 시동 꺼진다는 거. 팍 넘어도 꺼져요? 예? 가속방지도 팍 해도 꺼져요? 아, 그게 아니고, 그 팍 넘으면 차가 다 망가지니까 실격시키거나 그냥 심한 진동으로 감점 먹죠. 무지급 가속방지턱은 차 다 망가져. 뭐 세게 넘으면 이제 엄마한테 맞아. 차 다 망가뜨리더라고. 이거 항상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거 두려워하지 마요. 30m 전방에서 미리 속도를 30까지 줄이고, 클러치 밟고, 3단 넣고, 클러치 때문에 3단은 저절로 속도가 18km까지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밟고 넘어도 돼요. 길 잘 막 하다가 길 잘못 가면 어떡해? 아무 말 안 나면 그냥 직진 가면 되잖아. 길 잘못 가면 당연히 실격이지. 구간 이탈. 아, 진짜. 아무 말 안 나면 그냥 직진 가면 돼. 그거 아까 옮기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네, 거기 아까 신호등 거기 이렇게 한 거. 2차로. C는 2차로잖아. 손가락 두 개잖아. 네. 그리고 차 변경 없다 그랬잖아. 그죠? 자, 기어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붕. 3단. 자, 앞에도 가스방지턱 있죠? 그러니까 3단으로 가면 되겠죠? 속도 올리고.
지행 속도. 저때 줄이는 거 보이죠? 택시도. 저 가서 3단이니까. 예. 그만 밟고. 좌회전입니다. 다시 엑셀 밟고 붕 속도 올려요. 쭉 올려. 쭉 올려. 쭉. 4단. 붕.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렇죠. 이 정도 속도만 내면 돼요. 오르막에서 엑셀 살짝 좀 더 밟아주고 선 밟지 말고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클러치 밟고 3단 넣어요. 또 있죠 앞에? 네. 네. 클러치 부드럽게 들고 엑셀 살짝 밟아주고 넘을 때 줄일게요. 다시 브레이크 좌회전입니다. 좌측 깜빡 켜고 엑셀 밟고 살짝 속도 내주는 거예요. 뒷차들 있으니까. 왼쪽, 여기. 네. 저 사고차 가는 거 보이죠? 네. 왼쪽. 좌회전입니다. 빼고, 다시 엑셀 밟고. 좌회전 들어와 있죠? 네. 엑셀 밟고. 자, 그만 밟고. 자, 선 따라 돌립니다. 1차로 더 돌려. 더 돌려. 엑셀 밟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풀고, 엑셀 밟고. 알겠죠? 네. 잘했어요. 속도 올리고. 자, 좌회전 마지막 한 번 남았어요. 1에서 1 좌회전 또 1에서 1이에요. 자,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자, 왼쪽 차 포켓차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엑셀 그만 밟고. 자, 왼쪽 한번 보세요. 차 없죠? 들어갑니다. 좌회전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요. 여기서 좌회전 안 돼. 네. 화살표 직진돼 있죠, 그죠? 예. 신호등 없죠? 네. 좀 더 붙어. 이렇게. 예. 차 없으면 가도 됩니다. 예. 차가 있으면 멈추는 거고, 돌리고. 예, 그렇지. 예, 잘하고 있어요. 예. 엑셀 밟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이라고 얘기해주죠? 네. 그냥 직진만 가면 돼. 예. 그냥 구분 도로예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신호등. 클러치 밟고 스탑 기어 중립. 여기서 계속 3단으로 가야. 아, 아까 4단 한번 넣었잖아. 아까 아. 40km 이상으로, 그죠? 중간에. 짧은 거리는 굳이, 그러니까 300m 이하는 굳이 4단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쪽 신호등까지만 간다고 쳤을 때 4단 넣을 필요 없죠. 네. 이거 해봐야 뭐 250m 밖에 안 되거든. 뭐 그런 거는 굳이 뭐 4단 넣을 필요 없어요. 멈출 거니까.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기변속 하는 거야. 앞에 신호등 보고 있어요. 바뀌었어요. 출발. 엑셀 살짝 밟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다 왔습니다. 자, 트럭은 피해 갈게요. 왼쪽 보세요. 차 없죠? 천천히 가도 돼요. 도착하였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저 우리 저 학원차 있죠? 저 뒤에 세울게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고 스탑 됐습니다.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잘했어요. 다시 시동 걸어주세요. 더우니까.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잘했어요.